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카다국 이장현 약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금지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카다국의 이번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입니다. 지금 제 또래에서 마약을 하는 게 이슈가 됐는데 마약은 당연히 나쁜 거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선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어려운 이야기뿐이네요. 카다에서 쉽게 알려주세요. 이번 사연은 마약에 관한 질문이군요.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 맞아요. 최근 학교와 마약 사건 등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도덕적으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 그럼 스포츠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먼저 마약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약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흔히 혼용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 마약류라고 하고요. 이 중에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마약류는 통증, 또 정신안정, 수면 등에 사용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따라 보면 마약이 당연히 나쁜 거고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적법한 진단과 또 의료적 용도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발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투약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필요시입니다. 그 이외에 사용하는 마약은 다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매년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금지 목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중에 S6가 자극제, 또 S7이 마약, S8이 카나비노이드로 구별되어 있고 이 세 부류가 바로 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선수의 건강에 해를 준다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이를 금지 목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S7 마약에는 아마 종종 요즘 많이 듣게 되는 펜타닐, 또 몰핀, 헤로인 등이 들어있고요. S8 카나비노이드에는 마리화나, 대마초,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오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물들이 지금 아까 이제 의료용으로는 통증 치료 등에 사용이 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약류 사용 시 선수들이 주의할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은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일반 통증이 아니라 암에 의한 통증이나 급성 골절 이런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것이 이 마약류 진통제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더 주의할 사항은 이 약물들을 잘못된 목적이나 잘못된 절차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우리가 오용이란 단어를 씁니다. 네,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오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 또 내성, 또는 금단 증상이라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의료 보건인이 관리가 없이 과량의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남용으로 인하여 과량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호흡곤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제도 받는다는 면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마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대마는 요즘 각 국가마다 규정의 차이 때문에 혼돈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약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대마를 가지고 있는 거나 또 제조를 한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사용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다 금지가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게 대마초건, 대마건, 오일이건 어떤 형태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마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마약류와 부작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역시 공통적으로 오용에 의한 의존성, 내성, 또 금단 증상 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해는 물론이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는 약물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선수는
본인의 몸과 마음, 스포츠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마약류는 물론 금지약물 복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정정당당한 땀과 노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학생분, 그리고 카다국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하셨나요? 앞으로도 금지약물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작은 거라도 좋으니 언제든지 댓글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